이제 지금 환절기는 있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왼쪽 코가 많이 막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. 두 번째 노래는 또뭘 불러드릴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아직 제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서 준비된 노래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해가지고 조만간 또 좋은 노래로 이제 만나 뵈러 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 노래는 또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예요라고 했을 때제 팬분들은 이제 박효신 선배님을 생각을 하실 텐데 아쉽게도 준비를 못 했고 폴킴 선배님 노래 중에 제가 또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나 명곡이 너무나 많잖아요. 그래서 뭘 불러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 풍경, 이 날씨 그리고 이딱 해가 져가는 이 느낌에 너무나 어울릴 것 같은 노래. 모든 날, 모든 순간에 준비를 했는데, 여러분들께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? 여기 오셔서 봐도 돼요.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? 생각만 해도 한번 빵 터졌는데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? 네온 사인이라 그래야 되나? 거기다가 이제 고승영 해놓고 여기다가 공주님이라고. 제가 언제부터 공주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앞머리가 살짝 길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